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멘탈 헬스를 프레딕션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연구실에서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질환의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이꼴 진단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려면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그렇게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프레딕션 어떤 질환의 상태를 예측을 하거나 건강 상태를 예측을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 예측, 증상 예측과 관련한 연구를 좀 찾아봤고 오늘 그 연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2022년도에 출간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IEEE Transactional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이라는 저널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4.528이고 리헵 분야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우울 환자들이 이 안티디프레산트라는 드러그,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과 안 되는 환자들로 나눠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연구이고요. 더불어서 이 레스팅 스테이트 EEG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약물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과 안 되는 환자들의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확인을 하는 연구입니다. 사실 목표는 앞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좀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자면 이 우울 환자들이 이 안티디프레산트 메디케이션 치료 전, before 그리고 치료 후 일주일 이후에 뇌파를 측정을 해서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측정을 해서 이 약물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과 안 되는 환자들의 네트워크, 브레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심텀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연구는 연구를 위해서 어떤 그 환자들의 EEG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한건 아니고요.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 데이터셋은 Establishing Moderators and Biosignature of Antidepressant Response in Clinical Care, 줄여서 EMBAIC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모았던 데이터를 사용을 한 연구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미국의 NIH, 한국으로 생각을 하면 뭐 한국 연구재단이나 보건복지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데에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하는 동안 측정한 데이터였고,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미국의 4개 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 본 연구에서는 한개 기관에서 측정한 30명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해 있는 대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해당 연구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다운 받아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NDA라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다운을 받아서 연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한장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셋과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30명의 그 우울 환자들 데이터가 사용이 됐고요. 이 환자들은 매일 200g 정도의 어떤 그 안티디프레산트 메디케이션을 8주 동안 처방을 받아서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 1주, 2주, 3주, 4주, 6주, 8주 이후에 어떤 그 우울한 정도를 측정을 했고요. 심텀은 이렇게 총 6번을 측정을 했는데, 요 이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딱두 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전 베이스라인과 약물 치료 후 1주 후에 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연구에서 수행을 했고요. 요 이지 같은 경우는 바이오쌤이 72채널짜리 그 레코딩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측정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 프리프로세싱을 했는데요. 리레퍼런싱을 하고 요 데이터를 5초로 쪼개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에폭마다 100마이크로볼트 이상 이하의 그 어떤 앰플리튜드를 가진 신호가 있으면 그거는 분석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72채널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요 채널 모두 분석에 사용을 하진 않았고요. 그 중에서 21개 일렉트로드만 선택을 해서 분석에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리프로세싱한 이이지, 레스팅 스테이트 이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브레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페이즐 락킹 밸류 PLV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메저를 사용을 했고요. 얘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랑 패스 렌스 이렇게 두 개의 그 네트워크 메저를 정량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연구는 주파수 밴드를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주파수 밴드의 PLV 값 그리고 네트워크 메저 값만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요그 Functional Network Measure, Clustering Coefficient랑 Path Length를 피처로 사용을 해서 요 약물의 레스판더와 넌 레스판더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연구도 진행을 했는데요. 분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Classifier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리브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텀을 프레딕션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리브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A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우울 환자들이 그러니까 우울 환자들 레스판더 그룹이랑 넌 레스판더 그룹의 심텀 스코어 자체를 심텀 스코어의 차이 자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스판더 그룹 같은 경우는 햄디의 체인지가 그넌 레스판더보다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약물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우울한 정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요 그림과 사실 이 소문자 B 그림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요 체인지 대신에 각각 그 베이스라인과 약물 치료 후에 요 1주 후에 그 심텀을 각각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레스판더 그룹이랑 넌 레스판더 그룹의 심텀 스코어 자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림 대문자 B 같은 경우는 레스판더 그룹에서의 어떤 펑셔널 커넥티비티와 네트워크 특성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B 같은 경우는 이 PLV 값 자체의 베이스라인과 약물 치료 1주 후의 차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물 치료 후에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 값 자체가 약물 치료 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문자 B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값인데요. 약물 치료 후에 약물 치료 전보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패스렌스는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 그림에 대한 그 디스커션은 이 연구에서 많이 그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요. 제가 미루어 추측하건데, 아무래도 환자들이 약물 치료 후에 좀 불필요한 정보 처리, 예를 들면 뭐 우울한 감정이라던가 부정적인 감정,
에 대한 정보 처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 값이 줄어들고 네트워크 매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네트워크 매저의 차이와 그 심텀 스코어의 코릴레이션을 본 건데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와 패스랜스 모두 유의미하게 상관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앞서 정량화한 네트워크 인덱스를 가지고 이올 환자들의 어떤 디프레션 심텀을 예측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5.973 정도로 심텀의 체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레스판더 그룹이랑 넌 레스판더를 분류를 하는 연구도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네트워크 매저를 가지고 76.67%로 이두 그룹을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딕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IEEE Transaction on Biomedical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올해 퍼블리시가 된 논문이고요.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4.756, 그리고 Engineering Biomedical 분야의 Q2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지 않게 찾게 된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논문이랑 이 지금 설명드린 논문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 논문도 마찬가지로 EMBA-RC 요그 프로젝트에서 레코딩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을 했고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논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CU,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측정한 30명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요 연구에서는 요 컬럼비아, 텍사스, 그리고 어디죠? 미시간, 매사추세츠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프레딕션 연구를 수행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레코딩 시스템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일렉트로드 개수도 이렇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요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요 4개 기관에서 측정한 EEG 데이터 중에서 오버랩되는 그 일렉트로드 위치만 뽑아서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일렉트로드가 총 55개의 위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에는 55개 채널만 사용을 했고요. 요 연구에서 수행한 그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 있긴 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오토매틱 EEG 프리프로세싱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오토매틱하게 이런 시퀀스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그냥 스크립팅을 한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그 테이블에서 보신 것처럼 EEG 레코딩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250Hz로 리샘플링을 해주고 뭐 전원 노이즈 제거, 그리고 뭐 필터링이라던가 ICA를 통해서 이렇게 아티팩트를 제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오토매틱하게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요 프리프로세싱과 관련된 내용은 좀 자세하게 여기다 적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프로세싱 이후에 깨끗한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를 추출을 했는데요.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이 커넥티비티 매저를 정량화를 해서 피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선은 페이즐 락킹 밸류를 사용을 했고 프리퀀시 밴드는 통으로 사용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요 연구에서는 다이렉트 페이즐 래그드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요 커넥티비티 매저를 총 5개의 주파수 밴드로 나누어서 쪼개서 정량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주파수 밴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5개 주파수 밴드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트워크 매저를 사용을 하진 않고요. 이 DPLI라는 그 Functional Connectivity 매저 자체를 그냥 피처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화, 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레스판더랑 논 레스판더를 예측을 하는 연구 그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그룹에서 105명의 그 우울 환자들이 우울 환자로부터 측정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53명이 레스판더고 52명이 논 레스판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블이 1, 2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그 Functional Connectivity Measure가 그 채널 쌍마다 다 계산이 되고 5개 프리퀀시 밴드에서 다 정량화가 되기 때문에 피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 많은 피처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피처 셀렉션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미니멈 리던던시, 맥시멈 렐러번스라는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는 제가 생각했던 프레딕션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레스판더를 프레딕션, 그러니까 레스판더랑 논 레스판더를 분류를 해서 이 레스판더를 프레딕션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프레딕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그룹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랑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지파이어를 사용을 했고 리버나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같이 보자면 첫 번째로는 피처 셀렉티드 된 피처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MRMR이라는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요 중요도에 따라서 피처를 추출을 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마다 피처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디스크리미네이팅 할때 사용된 피처를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나타난 테이블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테이블에서 본 셀렉티드 된 피처를 사용을 해서 레스판더랑 넌 레스판더를 분류를 했을 때요. 랜덤 포레스트와 서포트 벡터 머신 각각 80 그리고 84%의 분류 정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센터에서 측정한 데이터 각각을 사용을 해서 분류도 해보았는데요. 요 4개 그룹 모두 81%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가장 분류 정확도는 이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81.3%, 그리고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가 94.4%의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우울한 환자들의 프레딕션을 하는 연구들을 좀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고찰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심텀 스코어 자체를 프레딕션을 하는 연구는 적다. 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 자체에 프레딕션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 혹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물 반응성을 예측을 하는 연구들, 그러니까 요두 그룹을 분류를 해서 예측을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요 심텀 자체 값을 예측을 하는 연구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텀 자체를 예측을 하는 게 필요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조금 여쭈어 봤는데, 심텀 자체를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약물의 예후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심텀 값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 이 사람이 재발 가능성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연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연구가 아직까지도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프레딕션을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서 이런 심텀 스코어를 프레딕션을 할때 딥러닝 아키텍처를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 오픈 이즈 데이터 셋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 KHBM 그 학회에 가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 요 뉴로 이미징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뭐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뭐 프레딕션을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요 밸리데이션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어떤 다른 그룹에서 측정한 인디펜던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어떤 톡의 주제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JAD라는 저널에서 리비전을 했는데, 그 리비전의 퀘스천 중에 하나도 왜 인디펜던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 이미지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이런 시스템을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